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KG ETS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KG ETS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실적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죠. 뭐 오늘도 지금 계속 실적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KG ETS도 실적이 나왔어요. 네,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해석하기가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왜냐면 K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주다 보니까 이제 연결 별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G ETS 5시 9분의 실적이 나왔어요. 연결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일단은 KG ETS만 KG ETS의 이제 독립적인 실적은 이제 별도로 봐야겠죠. 보면은 매출액은 뭐 한 50억 정도 줄었고, 근데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 줄었어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룹이 다 뭔가 이제 잘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이제 높게 나온 거죠. 뭐 이게 사실 이 그 그룹주들의 기대서 잘 나왔다. 뭐 이것도 뭐 나쁠 건 없죠. 사실 뭐 어쨌든 간에 KG 그룹 안에 있는 회사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혼자 좀 독단적으로 잘 나와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멱살 캐리를 하든지. 그래서 보면은 누적으로는 좀 까였습니다. 예,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KG ETS가 그룹주가 아니라 이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실적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바로 그냥 하한가 때려 박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왜? 아, 누적으로 지난 사업년도 3분기 동안 3,300억 나온 회사가 157억 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지분을 놓고 봤을 때는 KG ETS의 지분 구조를 따지면 저희가 괜히 KG ETS가 뭐 그냥 남들이 다 알기로는 어떤 그룹이에요? 폐기물 처리. 예? 폐기물 처리. 근데 우리가 맨날 체크하는 건 뭐예요? 쌍용차, KG 모빌리. 이런 것도 뭐죠? 그게 다 뭐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로 보는 게 맞긴 해요. 예. 근데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잘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은 지난 3분기 대비 잘 나왔고, 매출액도 조단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빠지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결 기준도 엄청나게 대박이 치고, 별도 기준으로도 엄청 대박을 치면은 그건 주가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별도 그냥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얘는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또 아닌데 반대로 어찌 그룹사로 놓고 봤을 때는 꾸준히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떼놓고 해석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해요. 이 KG 그룹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만약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럴 것이다라는 거지 뭐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주가가 반응하진 않고 있어요. 다만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구간은 여기다라는 거죠. 상승을 해줬던 구간. 즉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재탕뉴스로 올라간 건 맞죠. 재탕뉴스로 올라가고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자시고 떠나서 어쨌든 간에 힘을 쓰면서 올라갔던 그 구간에서 계속 지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구간에서 이슈도 없고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고 그냥 갈 종목들 가는 구간, 기술적으로 힘쓰면서 만들어줬던 구간이었기 때문이다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KG ETS 끼는 좋다. 확실히 한번 움직일 때 빡세게 움직여주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뭐예요? 기대를 한번 해보자. 왜? 힘 써줘서 움직였던 구간이고 밑으로는 얼마 깔려있다? 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고 구간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딱 요 정도.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딱 요 정도에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뭐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간간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괜히 영상도 보고 뭐 검색도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것들을 그날 총합해서 움직여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괜히 뭐 종목 분석 영상도 보고 그런 다음에 뭐 네이버도 검색하고 종토방도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대응하는데 어려움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수익 챙겨 나감에 있어서 허봉제TV가 있죠. 네, 저희는 똥장에서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 반등장에서도 꾸준히 매일매일 수익을 챙겼습니다. 저희는 뭐 내일 지구가 두 쪽 나고 갑자기 우주에서 빅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희는 내일도 또 수익을 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 수익 내기 어렵다, 어디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